안녕하십니까? 천하근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시즌2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개별 소자.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 있던 것은 식품에 대한 오해, 막 합리적인 생각, 뭐 이런 내용이 많았다 그러면, 아, 그래도 뭐 구연산 하나를 설명해주고, 사과산 하나를 설명하고, 설탕 하나를 설명하고, 과당 하나를 설명하고, 그게 원래 계획이었는데요. 뭐 그게 뭐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산미료 종류 역할 하면은 원래 이게 하나하나 한 파트 하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도 없고. 일단은 가볍게 하나 전체적으로 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단맛 종류 몇 개 안 돼요. 근데 유기산 같은 경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몇 종류 아니어서 그렇지 가장 종류가 많은 그러니까 미네랄산, 무기산, 탄소로 만들어진 산은 유기산이고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산은 무기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질산, 인산, 황산, 염산. 우리 흙을 이루고 있는 것도 귀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본이 시끄럽게 했던 게 불산이고 산이죠. 그 다음에 COOH 형태, COOH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카복실산, 우리가 가장 상호 생각하는 거고, 여기 한 분자에 하나가 있으면 모노, 두 개가 들어있으면 D, 세 개가 있으면 트리, 그 다음에 방향조 가면 벤젠기라고 하는 방향조 물질에 COOH가 있으면 방향조, 락톤산은 여기가 락톤 구조가 있습니다. 에스테르 일종인데, 그 다음에 아미노산, 뭐 지방,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유기산의 종류 들어있는 게 무슨 뭐 포름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피르부산 뭐 이게 세 발의 피고요.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그나마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볼 만한 직한 것만 꺼내놓으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나짜리 모노 하나만 붙어있는 분자도 있고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붙어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세 개가 한꺼번에 붙어있는 것은 구연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염산, HCl. 가장 깔끔해요. 과학적으로는, 자, 소금에 NaCl입니다. 그래서 Na, 나트륨, Cl. 소금 맨날 먹고, 수소이온 맨날 사니까 먹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깔끔한 산은, 부담 없는 산은, 친환경적인 산은 없습니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염산 pH 4.0으로 측정해놨는데, 요거 식용염산이고, 희석해놨는데 먹어보실래요? 그러면은, 절대로요. 하는 사람 대부분이지. 그 다음에, 황산, 인산, 인산 먹어봤어요? 왜 안 먹어봤다 그래? 콜라에 들어있는 게 다 인산인데 다른 거에 별로 안 쓰지만 독특한 그 콜라의 그 신맛이 인산에서 나온 겁니다. 탄산 먹어봤어요? 네, 탄산은 인정하시네요. 인산. 질산 살벌하잖아요. 황산 살벌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고기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질산, 황산에서부터 대부분의 그 물론 암모니아도 가능하지만 질산 형태 이 질산은 뭐가 문제냐면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어서 원래 세 개만 결합해야 되는데 다섯 개의 결합 형태로 과하게 돼 있으면서 산소가 많다 보니까 순식간에 걔가 산소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액체가 기화되면서 공간 팽창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근데 요 황산은 똑같이 산소가 더 많은데 더 강하게 폭발? 못해요. 요것은 원래 여덟 개가 결합할 수 있는 큰 황이 커요. 그래서 별로 떨어져 나갈 생각은 없어. 근데 질소는 작아. 작은 데다 억지로 막 강하게 원래 세 개부터 정상인 것 같다가 다섯 개를 붙이는 거꾸로 그러니까 세 개를 받아야 되는데 다섯 개 뺏긴 거야. 그러니까 성질나 있죠. 그래서 유기산의 형태는 COOH에서 H가 떨어져 나가는 형태 얘가 CO2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산미료의 기능 신맛을 부여한다. 신맛을 부여한다. 셔자라고. 그럼 설탕이 맛있어요? 그러면은 아, 맛없어요. 나 설탕 먹으면 싫어요. 근데 달콤한 음식이 설탕이 표시만하면 미친듯이 좋아하죠. 소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누가 소금을 좋아해? 소금 빼고 나면 맛없어요. 난리를 치죠. 산미료의 기능하면은 뭐 신맛 하는데 뭐 신맛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별로 없죠. 거꾸로 이제 고민이 많은 게 커피 하는 사람들도 야 스페셜티 커피를 했어. 근데 커피를 잘 로스팅을 해버리면 이게 구수한 느낌 하면서 이게 풍부하고 약간 좀 그쪽인데 이게 갑자기 커피가 너무 쉬워. 스페셜티 커피를 주면 과일 느낌도 나고 향을 살리려고 보면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은 왜 이 커피가 쉬어요? 뭐 쉬면 상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맛 자체에 대해서 보통 이제 불호도 많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적당한 양이 들어있으면 소금이 적당한 양 들어있으면 짜지 않고 맛이 확 살아난 것처럼 신맛도 맛이 확 살아나게 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특히 지방 음식 같은 경우는 지방만 먹으면 굉장히 느끼한데 싱거다와 같이 먹어주면 매운 거 같이 먹어주면
딱딱 끊기면서 계속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신맛 부여가 사실은 만만치 않고요. 그것도 진짜 중요한 맛의 요소고요. 향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음식의 맛은 두 가지죠. 짠맛과 감칠맛이 조화된 음식이 있고 요리고 간식 디저트는 단맛과 신맛이 어울리는 거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아까 말한 이 신맛이라고 뭐였죠? 기본적으로 환경이다. 환경. 환경이라서 산도 조절한다는 이야기로 pH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생명현상은. 뭐가 달라지느냐? 특히 용해도가 달라져요. 용해도가 달라져서 뭐가 녹고 안 녹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 우유를 마시면 말짱한 우유가 들어가더니 염산을 만났더니 굳어버렸네. 굳어버린 게, 어? 뭐야? 이거 근거 아니라 사실 단백질이 풀어진 거예요. 풀어진 상태가 돼서 서로 풀어지니까 서로 얽혀가지고 굳어있는 거죠. 그 풀어져야지 더 소화흡수가 잘 돼요. 소화흡수하기엔 준비 과정인 거지 뭐. 그래서 pH에 따라서 응고가 일어나서 단백질이 굳기도 하고 더 풀리기도 하고 알칼리도 안 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존성. pH가 낮으면 대부분 미생물은 에너지를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농도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보존성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구연산 나트륨 하면 사람들은 아, 신맛인가 보다. 아니에요. 구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있어야 산인 거고 구연, 나트륨 이렇게 말해야 맞지 오히려. 산이라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산도 있고 수소이온도 있고 나트륨도 붙어 있겠어. 수소이온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나트륨 붙어 있으니까 구연 나트륨은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이렇게 철 모든 것을 사실은 흡착할 수 있는 걔가 수소를 떨어져 나갔다. H+. 그럼 그 자리를 CA+, NA+, 플러스 되고 있는 건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중성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아까 에너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작으니까 세포막이 막고는 있지만 세포막 사이로 숭숭숭 지나가 버리면 애쓰고 만들어서 농창에 만들어 놔봤자 그냥 바로 ATP 합성효소를 통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부분 쏙 들어와 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온 게 그 작은 게 못 들어와. 극성을 갖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자들도 극성이 되면 통과를 못하는 거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결합된 상태가 돼버리면 중성이니까 세포막에 훨씬 더 큰 분자가 중성이면 쑥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산소가 산소 통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포막을 지나가요.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비교하면 O2, 16·2, 32라는 무게고 얘는 1. 32분밖에 안 되는 것도 못 들어가. 근데 큰 거 숭숭숭 잘 들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착함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소화흡수력이 완전히 달라지고 활용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 신맛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맛이 주로 있는 게 구연산, 호박산, 사과산, 말산, 그런데 석신산, 말릭, 시트릭. 제일 많이 있고 맛있는 건 사실 구연산이죠. 구연산인데 다른 산이 있으면 특징이 달라지는데 구연산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느냐, 어떤 산하고 같이 있느냐, 거기에 당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기본이에요. 빼대. 그 과일 맛을 빼대는 이거고, 거기에 이제 향이 추가돼서 그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산이 높은 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라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산, 가장 깊게 빡 치고 올라오는 게 초산인 거고, 구연산이 중간 정도, 젖산 같은 건 느린 게. 프로파일이 너무 빠른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느린 것도 안 좋아하고 적당한 속도, 그다음에 그 느낌. 그러니까 신맛은 수소이온, 이 떨어져 나온 신맛 수소이온 맛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산미료마다 맛이 다 달라. 그럼 떨어져 나온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맛으로 느껴지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야 무슨 산미료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요 그러면 아 그건 수소이온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수소이온을 내놓은 나머지 몸체가 맛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맛이 다른 거고 우리가 대비 아까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있었는데 호박산에 어떤 것은 주로 구연산만 있고 어떤 것은 다 같이 있고 포도 같은 경우 주수산까지 추가로 더 있고 나머지는 세 가지고 포도는 특히 중요한 게 주수근 타타산이 들어있는 거고 구연산 위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사과에는 당연히 사과산이 좀 대부분 들어있고 우리 들쩍지근한 호박산은 감칠맛하고 연관이 좀 돼 있거든요. 파인애플은 뭐 감칠맛에 가까운 신맛입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구연산이고요. 젖산 같은 경우는 면 같은 거에 보존료로도 많이 쓰고 있고 초산은 요리에서 톡 쏘는 맛이 있는 거고요.
인삼 같은 경우 콜라에 좀 쓰고 있고 프로피온산은 사실은 이건 누가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존료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미생물이 발효해서 치즈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가끔 통관할 때마다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 이건 검출된다고 많이 검출됐다고 이건 뭐냐고 그러면 자연 발효에 의한 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과산, 주석산. 주석산 같은 경우는 그 와인에서 딱 굳는 결정 만들어지는 주석산인 거고 사과산은 어디나 흔하고요. 사과산하고 구연산하고 조합으로 많이 써요. 기본 맛은. 그래서 신맛 같은 경우 보통은 1% 안 돼요. 구연산 자체가 1%도 많아요. 충분히 쉬어. 근데 신맛이 무슨 3% 5% 그러면 요건 미쳤나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버티면서 지도. 남들 못 먹게 했던 독국물이네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 보통 음식에서는 1% 훨씬 안 된다. 0.1%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당 함량하고 구연산의 농도. 그러니까 만약에 레몬이다. 레몬에서 구연산을 빼고 설탕만 넣어갖고 레몬 맛을 느낌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산이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만들겠다. 그러면 당산비, 이 당하고 산하고 기종 맞춰놓고 나머지 향을 집어넣으면서 맛을 맞춥니다.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에 아까 혈액 같은 거 7점 3 전후라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pH가 8이래. 아니.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거냐면 수소이온을 만드는 거거든. 태워서. 농구차로. 그럼 요 중간에 막요 사이에다가는 pH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3, 2, 1 훨씬 낫겠죠. 농차가 발생하니까. 그럼 들어오자마자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서 농도차가 더 심하게 나도록.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부분은 미토콘드리아 같아요. 다른 데보다 수소율을 훨씬 많이 만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pH는 대부분이 약간 중성보다 약간 위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부 기관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미생물이든 간에 중성을 좋아해요. pH 같은 경우는. 알칼리감 녹아서 풀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성을 좋아하고 중성이 잘 작동하는 건데 내산성이 있다고 해봤자 pH 3에서 살아가는 거지. 뭐 pH 1이 미아까지 살아가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존료를 넣었다 그러면 pH에 따라 달라진다. 왜 달라지냐? pH가 높을 때는 걔가 해리된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그만큼 조금만 넣어도 돼요. 해리가 안 되니까. 아까 프로피온산, 벤조산 그랬잖아요. 그럼 산이 H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러면 얘는 어찌 되는 거죠? 극성이 있어가지고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안에 들어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pH가 낮아지면 얘는 약산이어가지고 수소이온이 떨어져나가지 않고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뛰고 있지 않으니까 같은 분자인데 그냥 우연히 쑥 지방 사이의 틈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보존료를 넣었어요. 보존료를 쓸수 있는 제품도 제한적이고 함량도 제한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 잘안 녹아. 안 녹았는데 안 녹은 걸 대충 조금 넣고 나니까 무슨 뭐 미생물이 죽을 것이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 바깥에 있어서 무슨 뭐 파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세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의 효소 사이에 이빨이 끼는 거야. 그래서 효소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 중에서 우리하고 체계 약간 다른 효소가 달라서 프로피온산 그런 산 분자들이 이 효소의 틈을 딱 끼어가지고 안 빠져나가니까 그걸 적당 못하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는 역할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pH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라고 하는 기준이 독성을 낸다는 기준도 있지만 부패균도 있잖아요. 걔는 다 중성 이쪽에서 잘 자라요. 무조건 막 순식간에 먹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유익균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걔만 따로 있어서 특별하게 유해한 게 아니라 유해균하고 둘이 싸워줄 놈은 다 유익균인 거지 뭐. 걔가 우리한테 독을 안 일으키는 세균들이 미리 많이 자라서 나와바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유해균들이 못 자라니까 역할을 하는데 걔들은 대부분 pH가 낮더라도 버티더라. 그래서 pH를 낮춰주면 이 상태가 되면 결국은 유해균은 못살거 아니에요. 너무 너다만 이 정도라 그러면 벌써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작고 넘어가면 얘가 더 우선종이죠. 얘한테 치여서 얘가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치열한 먹이쟁탈전 양육강식 시대지 그냥 뭐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산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약산이 더 신맛이 느껴질 수 있는 게 아까 같이 전제를 해서 내지는 약산 같은 경우 아까 같이 여기 해리가 안 됐어.
해리가 안 되고 그대로 쫑 들어가서 안에 들어갔더니 pH가 8이야. 옆에는 pH가 4였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에 바깥에 환경에 의해서 그러면 들어가서는 해리가 돼버려. 얘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얘가 다른 영향을 할 수 있겠죠. 통과가 잘 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세포막의 투과도가 굉장히 생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자가 막 통과할 수도 있고 잘 안 통과하기도 하고 숭숭 지나가기도 하고 절대 안 통과하고 이온화되어 있는 것들은 절대 못 통과하고 너무 큰 건 못 통과하고 그러려면 결국 특별한 채널, 통로, 전용 펌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세먼 같은 경우는 보존료로 쓰고 있는 게 모든 보존료가 아니라 일부 기능을 하는데 대부분 산성 조건일 때 작동을 하는 게 걔가 그 당시에만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킬레이션 효과 아까 말했죠. 이렇게 조금만 하더라도 극성을 띄고 있으면 통과를 못한다. 이걸 흡수가 되려면 결국은 뭐가 붙잡아야 된다. 우리 칼슘이 특히 그렇죠. 왜 칼슘 뼈 갈아 먹었어. 식초에 넣고 녹여 먹었어. 흡수가 잘 안 돼요. 흡수하려면 단백질이 와서 감싸가지고 킬레이트해서 흡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극성을 띄고 있으면 잘 흡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킬레이션해서 흡수한다. pH에 관계된 것은 용해도와 관계되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등전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져가지고 서로 달라붙어버리면 응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유, 산에 집어넣으면 응집이 일어나요. 단백질이라서 굳고. 근데 유기물은 다 등전점은 없고 대부분 산이라서 산이 되면 용해가 잘 안 되고 알칼리가 되면 반대적인 게 잘 용해를 해요. 거꾸로 질소가 있는 물질들은 얘는 알칼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더 잘 녹아요. 알칼리 가면 더 안 녹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잘 녹으면 색깔은 진해진다. 개별 분자당에 놓으니까.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알칼리 처리를 되게 많이 해요. 비누라고 하는 게 알칼리잖아요. 가성소다를 집어넣어서 알코올화 시킨 거고 코코아 분말도 알칼리 처리한 코코아 분말은 색깔이 똑같은 건데 훨씬 진해요. 색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잘 녹아서. 그리고 안토시안 계통 같은 물질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분자가 있으면 2,1,2,1 결합이 여러 개 돼 있어 있는 분자, 라이코펜 같은 분자는 pH 영향을 안 받고 산화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벤젠 구조기처럼 이렇게 구조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작은 분자인데 색깔을 띄고 있는 게 안토시안이거든요. 걔는 pH에 따라 색깔이 확확 분자의 빛의 흡수도가 달라져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분자가 물에 잘 녹아서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자체의 색깔 자체가 분자 자체가 띄고 있는 전기적 전기를 그러니까 빛을 흡수, 빛의 파장이잖아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져서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H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는 데를 봤더니 제가 봐서는 커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통 식품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구연산 몇 프로 넣고 그 맛을 맞추지 별로 안 해요. 왜? 커피하는 사람들은 왜 관심 있냐 그러면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추출을 하잖아요. 로스팅을 해서 향을 만들었어. 그 커피 안에 있는 맛성분, 향성분을 꺼내야겠어. 근데 꺼내는데 물의 온도, 물의 경도, 이온들, pH가 다 영향을 줘. 어떤 물을 쓰냐에 따라서 맛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물의 pH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 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커피 원두 반 잘라놓은 건데 보이는 게 세포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좋으면 딱 뚜렷해 보면 세포가 보여요.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한 0.1. 근데 얘는 0.05. 조금만 더 크면은 사실은 눈이 좋으면 머리카락보다 단면으로 봐서는 절반 반경으로는 그거 작으니까 이런 세포가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안에 있는 만들어진 맛성분 꺼내는 거잖아요. 커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뭘 로스팅하든 그런 향이 나와요. 향이 나오는데 커피는 굉장히 헤미셀룰로스층이 단단해가지고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작은 용광로처럼 열을 가하면 전체가 확 가열되면서 그 안에서 향이 만들어져가지고 향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슝슝슝슝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거죠. 갇혀있으니까 오랫동안 그 원두가 그 제법 유지가 되는 거고 그걸 딱 커팅하면 순식간에 품질이 바뀌겠죠. 커팅한 다음에 여기 있는 향기 성분을 쫙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뽑아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물에 잘 녹는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안 녹는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깨서 무조건 작게 잘라.
자른 다음에 그냥 집어넣어버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또 향이잖아, 커피에. 향은 물에 안 녹아요. 기름에 녹지. 그러면 물에 안 녹는 향을 녹여내고, 또 그나마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안 녹아. 쓴맛은 물에 잘 녹아. 그럼 방법 있어요? 방법 없지 뭐. 그냥 갈아서 그냥 충분히 우려가지고 끝까지 더 우려내야지. 그리고 그나마 쓴맛이 커버가 되겠죠. 다행히 재밌는 게 맛성분, 일부 맛성분 신맛이라든 건 잘 녹아. 그다음에 향은 중간에 있어. 쓴맛 성분은 꽤 많이 먹는데 쓴맛 스펙트럼 분자가 굉장히 넓어요. 성층 넓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떡더름하면서 오래가면서 막 그런 쓴맛을 싫어하는데 걔가 나중에 녹아.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온 범위 내에서 얘를, 특히 향이죠. 향이 약해지면 더 썩게 느껴져요. 향이 있으면 더그 향이 마스킹해서 달콤한 맛을 느껴주고 그러면서 맛있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 향, 원하는 부분만 딱 커팅해서 넣을 거냐. 그러니까 자를 때 굉장히 사실 커팅하는 게 부수는 게 아니라 딱딱 일정한 크기로 해줘야지 이게 정확하게 물을 침투 시간 조절해가지고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칼날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막 미분이 많이 생기는, 가루고 크고 막 굵은 게 나오면 어떤 굵은 것은 체 미처 녹여내지도 못하고 작은 것은 다 녹여내버리고, 작은 녹여버렸으면 뭐가 있냐 그러면 원하지 않은 맛까지 녹아나버려요. 큰 것은 미처 원하는 부분 꺼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로 정확하게 잘라진다. 그게 맛의 기본 조건인 거고, 거기에서 적당한 시간과 방법으로 딱 원하는 포인트만큼만 뽑아내는 게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물에 잘 녹는다 그러면 쉬울 텐데, 원하는 성분이 물이 애매하게 녹는다. 그다음에 쓴맛, 우리가 싫어하는 성분이 무조건 물에 잘 녹아버린 방법이 없을 건데, 다행히 좀 늦게 녹으니까 그것이 차를 이용해서 온갖 추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온도, pH, 염농도 내 맛에 영향을 주죠. 이렇게 해서 산미로의 종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